오케이, 저작권 허가. 이것도 저작권 허가. 오케이, 저것도 저작권 허가. 어? 이거 AI가 그린 거였어? 허가 취소!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예술계는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카슈타노바라는 예술가가 만든 새벽의 자리아라는 만화가 2021년 9월 미국에서 정식으로 저작권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주체는 무려 미국의 저작권청인데요. 이게 무슨 논란이냐고요? 물론 장면 장면 모두 카슈타노바가 기획하고 뽑아내서 출연했다고 하지만 그림 자체는 AI가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퀄리티 높은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 이 만화는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AI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만든 만화였는데요.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자리아는 우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9월에 저작권자로 크리스 카슈타노바를 인정하였지만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만화라는 것이 밝혀지자 미 저작권청은 이 만화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새벽의 자리아라는 만화의 저작권을 종료시키기 위한 재심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저작권 전쟁이 시작되나 걱정이 되었는데 미 저작권청이 발빠르게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작권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미 저작권청은 재심을 신청하면서 미국 법상 작품의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라며 재심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작권 등록이 된 후이기에 카슈타노바 측에서도 미드저니의 법률팀을 대동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 저작권청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 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슈에 이슈를 낳고 있는 AI 일러스트는 매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욱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